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름길 보험보상팀의 박혜근 사무국장입니다. 보험에서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인데 오늘은 뇌혈관질환 중 뇌졸중과 관련한 진단금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류가 막혔을 때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아주 심한 두통, 한쪽 발에 힘이 빠지고 팔을 올리기가 힘들거나 주먹을 세게 쥐기 힘들고 평형 감각이 저하되어서 어지럽고 걷기가 어려우며 시력 상실, 시력 저하, 물체가 둘러 보이는 현상,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발음이 잘 안 되고 어눌해지는 현상, 안면 근육이 처져서 웃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뇌졸중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나타난 증상들을 빠짐없이 담당 의사에게 설명하여 초진 기록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뇌졸중 진단금 보장에 대한 보험사의 약관에 의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서 뇌출혈에 해당하는 지주막하 출혈, 뇌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뇌출혈 및 뇌경색증,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 및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진단된 경우에 뇌졸중 진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고 그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전산화 단층 촬영, 자기공용 영상, 뇌혈관 조형술, 양전자 방출 단층술,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진단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관련된 의사의 진단서 내지는 소견서, 최초 병원 진료 시 환자의 증상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 등이 필요하고 또한 앞서 언급한 뇌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지, 자기공명 영상 기록지 등 뇌 영상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검사도 안 했는데 피보험자가 망인이 되었다면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단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지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 질병이나 입원 이력, 직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질병이나 입원 이력 등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 이 점을 명심하고 과거 질병이나 입원 이력 등은 보험 계약서 작성할 때 표시하고 계약 내용 녹취지에 꼭 보험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모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전 과거 병력이나 입원 이력이 청구하는 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주변에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단금을 지급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